일단은 검정색 기름 물감을 많이 짭니다. 진짜 많이 짰죠? 그리고 한 번 덮을 거예요. 주르륵 쭉쭉. 빨강이 섞이겠지만 괜찮아요. 검정이 훨씬 세거든요. 검정색으로 한 바퀴 쭉 돌릴게요. 일단 아까 쓴 거 다 써가지고 이만큼 펴발랐는데 모자라서 조금 더 쓰려고 짰어요. 물감은 양은 조절이 실패했어. 하지만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은 물기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짜 진하고 까맣게 그려보고 싶었어가지고 뭘 그린지 대충 예상은 가시죠 여러분. 캔버스가 좀 뒤집어지고 난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옆에를 아직 안 칠했거든요. 손가락에 묻진 않아요. 이런 작품은 마무리할 때 테두리를 만들어 잡는 게 좋거든요. 말을 잘 못해. 죄송합니다. 졸려서 새벽이라. 다 칠하고 말리고 나서 테두리를 바르는 게 사실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기 귀찮아요. 손에 묻는 건 또 싫어요. 근데 어차피 비방 묻은 거 해버릴까? 귀찮으시면 어떡해. 나를 무리고 귀찮으시면 역시 날 이겼어. 아니다. 내가 귀찮은 걸 이겼었어. 귀찮으시면 날 이기는데 나는 귀찮으시면 못 이겨. 색깔이 많이 부족해요. 좀만 더 펴바르지. 좀만, 이번엔 조금밖에 안 짰더니 부족한 거 봐. 일직선으로 살짝 축 짜줄게. 조금씩 조금씩 더 펼 수 있으니까 이번엔 뚜껑을 안 닫고 기다립시다. 다 쓸 수 있을 것 같구나. 모자라진 않았다. 됐다. 까만 하늘처럼 환상이 되었습니다. 스포일러를 해버렸네, 레즈들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했고, 흰색도 안 보이게 깨끗하고 까맣게 칠해줍시다. 그리고 이번 거는 밝은 색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덜 말랐는데 그림을 그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부분만 좀 발라주고 말린 다음에 다음 그림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편집을 좀 해줘야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옆에는 칠해주고 잡시다. 새벽이라 이거 그리고 자고 내일 다시 일어나서 마른 다음에 그림을 이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검은색이 그리다 보면 흰색이 조금씩 남아요. 이렇게 싫어. 좀 겹겹이 펴발라야 돼. 아니면 물감을 많이 쓰던가. 옆구리에다 물감 바르는 이상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완성되면 예쁘답니다. 귀찮고 번거로워도. 다 완성이 됐고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칠해졌죠? 물감에 물을 빼내고, 붓도 좀 빨고, 세탁? 세척을 좀 하고, 붓세척. 말이 좀 뒤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손에 안 묻고 좋아요. 이 그림도 따로 여기다가 보관을 해도 내일 다시 그리겠습니다. 약간 안 닿았죠, 다행히? 닿았으면 또 큰일 날 거. 그래서 그림 섞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기름이라 이거는 핸드워시로 닦아야 될 것 같아. 기름 좀 성분이. 어디다가 넣었더라? 아, 저쪽에 넣네요. 저쪽에 있는 걸 닦고 이거 정리하고 자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림을 다시 좀 그릴게요. 뿅! 씻은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랐는데 조금 흔적이 남아서 먼지 쌓인 걸로 닦아냈어요. 유화물감은 먼지가 한번 쌓이면 묻을 때 건들 수가 없잖아요. 손에 묻으니까. 그래서 먼지가 잘 쌓이는 게 좀 짜증나고 끈적끈적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 짜증나는데 색감은 또 기가 막히게 예쁘게 나온다는 게 좀 많이 짜증나는 느낌이고요. 빨리 말리면 햇볕에 두고 말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남자친구들 그림은 다 그렸으니까 유화물감도 기름물감이다 보니 무시다 안 빨리거든요. 물을 잔뜩 갖고 왔는데 손소독제가 잘 지워지니까 기름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척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그림도 그리겠습니다. 그림통도 어젠가 며칠 전에 갖다 놨으니까 심형나게 오늘도 그려볼까요? 띵! 열 받는 건 아크릴과 검정 있었잖아. 그럼 이걸로 칠 수 되는 건데 붓 바른 적들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쵸? 흰색도 다 없어가. 일단은 제가 그리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어떻게 그릴까 고민부터 해봅시다. 까만색에 별만 닦여있어도 괜찮으면 시험해보고 그게 이상하면 다른 색을 섞어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흰색 물감이 많이 없으니까는 무한 물감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아크릴 물감은 우리 흰색이 없음. 갑자기 급해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흰색 거의 안 쓰고 쓰게 쓰는 적이 있네. 이 손에 묻어. 이거 이미 기왕 손에 묻고 칠하는 김에 도자기도 같이 칠해야겠어. 흰색을 짠해주면 기름 물감이라 티가 나죠. 별을 쏙 뿌려줄게요. 영상에 한 손으로 찍기 힘들어서 다 하고 나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와요. 유화 물감이라 그런지 점을 점점을 그냥 손으로 직접 찍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났죠 이거는? 괜찮아, 다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점점점점 크든 적든 별처럼 찍어주고요. 중구난방하고 다양하게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본 모양 내도 되죠. 깃털처럼 보이지 않나요? 뭔가 천사의 날개 느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 원래 이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뭐랄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딱히 안 뿌려지질 않아가지고 깃털로 변경을 할게요. 하늘에 떠다니는 깃털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해주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흰색 물감 다 써가는 거예요. 그래도 유화 물감의 색깔이 확실히 이쁘긴 이쁘네요. 그쵸? 뭔가 얘는 제일 보자연스럽게 되고 저는 그래서 깃털처럼 모양을 좀 잡아줬고요. 예쁘죠? 아님 말고 그리고 시콕콕콕콕 찍어서 모양을 좀 내줍시다. 그래도 점점점 작게 찍힌 것들도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예쁘지 않나요? 미술품 예술품 같지 않나요? 이 상태에서 잡고 이제 파란 색감을 좀 섞어주면 은하수 느낌처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던 느낌은 아니지만 허전했던 거에 비해서는 허전하지 않은 게 더 좋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은 파란색이 좀 남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유화 물감만 쓰면은 너무 안 마르기 때문에 이게 아크릴이거든요? 그런가? 그치? 써있는 게 아크릴이네. 아크릴로 별 좀 더 표현해주고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파란색도 써서 섞어줄게요. 눈을 뿌렸어요. 티나죠?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의 스타일에 점이 안 찍혀져서 직접 찍는 중. 뭔가 조잡하고 뭔가 더 많아진 느낌이지만 마르면 좀 괜찮은 느낌이 날 거예요. 아까보다 좀 더 풍성해졌다. 확실히 유화 말고 아크릴이 예쁘네요. 아크릴 물감도 해야 잘 찍혀준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로 파랑하고 하늘 섞어서 마무리해주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거 그림이 얼마나 길었나요? 일주일은 걸려서 길었어. 진짜 어이가 없네. 검정 나머지는 테두리 그냥 아크릴로 칠할게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파랑 하늘 빠밤 그래도 열심히 하자. 파이팅! 테두리부터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살살 근데 그 하트 모양 그림처럼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아크릴 물감은 이제 빨리 굳죠? 굳는 게 빨라서 좋네요. 즉슨 모서리를 발라주고요. 아크릴 물감 좋아해요. 빨리 굳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면 짜증나고 내 스타일대로 그래서 좋아해요. 테두리가 있으니까 뭔가 안 이쁘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쭉 테두리를 말고 그냥 한번 쭉 그라데이션 넣듯이 물까지 뿌려서 어차피 물이 이렇게 전 주변 군데군데 안 굳은 부분이 있잖아요. 섞어서 벌써 아크릴이랑 빨리 굳기 시작했어. 흰색이랑 섞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처럼 표현을 해줄게요. 훨씬 낫죠 아까보다? 아닌가? 너무 검정만 했을 때 훨씬 이뻤나? 모르겠다. 일단은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파랑을 너무 많이 짰어요 지금. 다른 데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색감 이쁘게 좀 더 칠해 주고 흰색이랑 섞여서 색깔이 칠할 때가 또 좋네. 이쁘네. 이거 군데군데 칠해 주고요. 문질러주고 흰색 부분이 좀 나와. 완전 벌써 굳었어요. 그냥 대박. 처음 봐는 거. 그리고 별빛이 내리는 밤이
케이크도 같이 처리해야 될 것 같아. 색깔이랑 많이 예쁘려가지고. 바람이면 어디다 쓰면 될까? 밑에다 칠해주면 되겠죠. 하늘파랑 케이크 색깔이 맞는 게 없어. 색감 대비 이쁜 거는 파랑이 맞을 것 같아요. 신케이크로 하려다가 도장에 느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뭔가 아쉽긴 하지만 꼼꼼히 이거 다 칠해줄게요. 물감이 아까워가지고. 물감이 아까워서 열심히 칠했고 떨어진 부분도 주착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붙여주면 되고 남은 물감으로 아까워서 그라데이션을 좀 넣기 위해서 진하게, 어차피 좀 굳었잖아요. 군데군데를 좀 진하게 칠해주면 그라데이션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남은 물감이 아까워서 조금 더 진하게 군데군데만 칠해줄게요. 얘는 파랑으로 했었거든요. 엄청 색깔인가? 좀 더 진한 거로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파랑을 썼으니 은청 색깔을 써야 되죠. 은청, 이게 은청인가? 알겠네. 짜보면 알 것 같아. 조금만 짜보다 너무 많이 짰어, 안 돼. 이거 그림 완성할 때 많이 쓰면 좋긴 한데. 살짝만. 이게 더 진한 파랑인 것 같아. 아까보다. 짜고, 아닌가? 비슷한가? 일단 해보자. 그리고 밑에도 이제 자연스럽게 칠해줘야겠죠. 다른 건데도 아직도 하늘색이 있어. 유화물감 아실 세. 요거 떨어졌어, 어부젠데. 주차를 아주 깨지지 않게 잠들고. 깨지지 않게 잠든다면서 날아갔어.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부분. 근데, 또 파랑한. 어차피 밑에 굳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잘 보여요. 이렇게 쭉쭉쭉쭉 칠해줍시다. 깃털에 닿아도 상관없으니까. 여기는 옆에 다 칠해. 바삭바삭 칠해주면 검정이 좀 잘 안 보이죠? 파랑이 섞여가지고. 그래도 물감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열심히 칠해줍니다. 검정이 섞여서 밑에가 더 잘 보여요, 아래도. 가운데만 까맣게 좀 남겨놓을까요? 주변만 파랗게 칠해요. 뭔가 화사한가? 흰색깔도 좀 넣을까? 아니야,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그냥 안에도 칠해줄게요. 어차피 물감도 다 써야 되니까 아까운 물감도 써야 돼. 한번 짜면 돌이킬 수 없어. 쭉쭉쭉쭉쭉 한 번씩 쭉쭉쭉 칠합시다. 쭉쭉쭉 칠해줍시다. 경계선이 있으면 훨씬 더 어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까만색 있는 것까지 칠해주고요. 됐어. 상태에서 아래로 파랗게 칠해줍시다. 뭔가 검은색이 잘 안 보이게 돼버렸어. 이렇게 하니까 파랑으로 쭉 칠해진 느낌이라 섞여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칠해줍시다. 흰색이 나뉠 수 있도록. 확실히 꼼꼼해졌죠, 뭔가? 이 상태에서 다른 색도 좀 칠하고, 파랑도 칠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케이크 오브제 써야겠어. 여기에다가, 제일 많이 발랐으니까,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어. 너무 연하게 칠해줬어. 그라데이션 하려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연하게 칠해줬어. 진하게 꼼꼼하게 한 번 더 칠해줄게요. 물감이 아깝습니다. 이쁘게 차려면 어쩔 수 없어. 바닥에 요가 매트인데 모든 것도 여기다가 기름에다 닦아야 돼요. 또 남은 물감을 쭉쭉쭉쭉쭉 군데군데만 진하게 물이 좀 덜 섞인 채로 칠해줍시다. 마찬가지로 남은 물감을 또 모아서 케이크를 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됐죠? 맞죠? 그리고 물감을 같이 깔아야 되는 거. 금방 지워졌죠? 기름 물감을. 아니, 아크릴 물감이라. 기름 물감이 너무 안 돼서 싫어. 유화 물감이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리고 초록. 풀색 이런 거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초록이랑 풀색. 노란색도 좀 섞어서 예쁜 하늘을 은하수 느낌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얘는 초록색을 제가 비작 살짝 굳었거든요. 또 굳은 음주 위에 칠해줍시다. 요즘 묘하게 영화 칠하듯이
색상이 조금 유효해요. 서로 예뻐요. 검정하고 섞이는 되게 예쁜 색깔이 나요. 파랑하고 해서 네 군데 또 메워줍니다. 검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좀 남았죠? 제 맘대로 원하는 느낌으로다가 슈슈슈 칠해주면 우주 느낌이 또 난다는 게 신기하죠? 뭔가 저는 그림을 배워본 적 없지만 그냥 제 느낌대로 그리는 거라 사실 전문가분 그리는 거를 보시는 게 더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리는 거죠. 레드벨벳은 아닌데 그런 느낌으로 그리는 것이지. 뭔가 예술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나름? 그리고 초록을 다 썼으니까 초록은 좀 조금 썼어요. 조금 많이 썼고 이번에 여기다가 짜지 말고 좀 그림에다가 짜줄게요. 물감을 노랑 노랑 네 번 쭉 짜주고 너무 많이 짰나 싶은데 그래도 사실 물을 묻히면 또 금방 하기 때문에 물감을 또 치면 금방 써지더라고. 포인트처럼 일단 한번 빨아주고 그림 영상 날아가지 않게 잘해야 돼. 저번에 날아가거든요. 많이 낭패를 봤어. 노랑 노랑 초록하고 섞인 노랑 여기도 노랑 여기도 노랑 너무 노랑기가 좀 심하죠? 초록이 어두운 색깔이라 노랑이 엄청 밝게 느껴질 거예요. 넓게 넓게 슈슈슈 칠해줄게요. 군데군데 이제 검정이 좀 안 보이기 시작한데 여기 이제 보면 주변에 깃털 주변에는 까맣게 잘 보이죠? 이걸 좀 노린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가 잘 보이지. 주변이 이렇게 색깔이 많으니까 초록이 참 안 보이는 듯 하면서도 약간 섞여서도 다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림의 세계라 색채가 갑자기 밝아졌죠? 노란색 때문에 주변에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도 상관없어. 바나나처럼 이렇게 펴도 상관없어. 안 보여도 그림이 안 보여도 내 뒤에 있는 게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쭉쭉쭉 느낌대로 콕콕콕콕 찍어서 해주면 돼요. 기타의 부분만 조심해.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초록을 해주면 됩니다. 청록청록 색깔. 이 상태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초록, 초록이구나. 청록이 아니라 약간 청록이었나봐. 내가 쓴 거 풀색이었나? 풀색? 보면 알겠지? 풀색이네? 이번엔 초록색. 초록색 한 번도 안 땄어요. 노랑도 그렇고. 따야지. 아 노랑이 아니라 풀색을 한 번 맞췄구나. 풀색도 안 쓰고 초록도 안 쓰고. 빨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좀 많이 뿌렸어요. 위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좀 많이 짰네요. 됐어. 이렇게 해서 초록을 좀 많이 짰습니다. 노랑보다 훨씬, 노랑이 밝은 색이다 보면 조금만 했는데 초록은 훨씬 많이 짰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돼가지고 파란색도 하나 섞여서 위에 아직 또 말랐으니까 덮어주듯이 주르륵 해줍니다. 여기 파란색 경계신선 좀 보이죠? 너무 넘어가지 않게만 칠해줄게요. 정록으로, 아 초록으로 예쁘게 은하수처럼 꾸며줍시다. 너무 많이 칠했나? 군데군데 그래도 칠해주면 꽤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이 약간 망친 것 같으면서도 예술적인 감각의 느낌이라고 봐주세요. 그냥 이렇게 색깔을 많이 섞어서 우주를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를 좀 많이 썼네. 청록을 약간 망한 것 같죠? 괜찮아요. 어차피 아크릴을 까면 덮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초록이 너무 많긴하다. 이 상태에서 그림에 덮어주시고 쭉쭉쭉 덮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너무 많이 짰어. 초록을 초록을 어디다 쓰지? 여기다가 쓸 게 있나? K오브제? 그래서 여기는 쓸 게 없는 것 같아. 안쪽에다 좀 발라줄까? 물감이 아까운데? 아니야. 괜히 건들다 망치지 말자. 물감이 조금 아까워요. 망한 저금통에 발라주고 싶은데 그거는 저 큰 상자에 넣어놔가지고 할 수가 없네. 아쉽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한번 말리고 물로 한번 씻어서 꺼내주면 좀 이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아크릴 물감이니까 잘 빨려서 빨래하듯이 빨고요. 머리카락은 싫어. 그리고 물 넣어주고
물 다 따로 꺼내줘야 돼. 어차피 여기다 또 담을 게 있어가지고. 머리를 붓을 따로 담읍시다. 아, 이거 브러쉬 사야겠다.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저거 바니쉬 발라줘야 되는 통이랑 바니쉬 통이라서 일단 물을 비우고 식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뚜껑을 열심히 닫아주고 물통을 닫아주고 찢어 붙었는데 떨어질 거라 테이핑을 하고 그리고 물감도 일단 칠해 치워줍시다. 뚜껑 안 닫힌 게 있나? 아, 힌지가 안 닫혔구나. 핀? 아까 이렇게 풀 뿌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좀 덜 높은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많이 덮어가지고 몰라서 싹 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감이 확 섞여가지고 뚜껑 닫아주고요. 이게 아크릴 물감이었고 얘는 유화 물감. 네, 뚜껑은 밑에가 있네. 그렇죠? 뚜껑을 유화 물감을 닫아주고 일단 물감 배설했고요. 물로 한번 싹 씻겨내려주고 올게요. 그러면은 안에 있던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다가 망해가지고 물로 한번 씻어냈습니다. 엄청 잘 씻겼죠? 한 세 번 하니까 금방 씻겼어. 그리고 하늘색 좀 남아있어요. 그림 보시면 살짝 보면 청록색이랑 파랑색 좀 남아있는데 예술가 느낌처럼 내려고 좀 남겨놨어요. 이거 티가 좀 하늘색이 나는 게 예쁠 것 같아. 이게 보기엔 이래도 또 바니쉬 발이 엄청 예쁘거든요. 사실 그림은 바니쉬 발이에요. 이번에 그림은 좀 망친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전 나름 만족스럽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해도 되는데 아까처럼 또 망할까봐. 그리고 옷감 남겨도 오늘 좀 오지게 했죠? 다 씻겨내려가지고 이거 작품을 내는데 옷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말려주면 되는데 검은색이랑 이런 거는 아크릴이야 잘 마를 텐데 이 흰색이 문제야. 흰색이 유화 물감이거든요. 여기다가 올려서 한 일주일간 숙성시켜놓고 그림 마르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검정 그 그리고 요거는 물로 다 닦았어요. 묻은 거 여기 이렇게 묻은 것들도 닦아낼 수 있어. 씻은 거 물로 씻으면 돼. 닦거나 그 걸레 같은 걸로. 일단 얘도 유화물감인 것 같은데 잘 안 마를 것 같아. 케이블은 사실 물감이 아까워서 막 했던 거라 좀 말리고 나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착제로도 좀 붙이고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도 치워주고 이 물로 더럽지만 세척해주고 물감 치우고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했는데 다음에 이제 완성되면 다시 보여드리러 올게요. 처음부터 발랐어요. 검은색이 얘밖에 없어서 얘를 이제 뒤집어서 여기 앞부분에 천천히 좀 진하게 색깔 발라주면 돼요. 이거나 검은색 묻어놔도 괜찮은데 어차피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이거 나중에 칠하는 이유가 아까 그 빨간색은 까만 게 너무 잘 보여 뭔가 모르겠네. 근데 이건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로 지우면 된다. 영상을 따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따로 보실 수밖에 없겠죠? 그림을 나눠서 칠하는 또 이렇게 경계선이 보여. 이제 이게 보여요. 이제 맞나? 아닌데? 뭐라고 하지 이거? 캔버스? 캔버스라고 하지? 죄송해요. 제가 미술을 많이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디젤은 그 요거 받치는 용도이고 이거는 이제 캔버스가 맞겠죠? 벌레색. 날벌레 죽어라. 아까 그 물티슈 싸서 보면 되겠다. 어차피 죽은 벌인데 칠하다 버렸어. 됐어. 깔끔하고 쭉쭉 칠해줬고요. 바니쉬가 아까워서 다른 물감으로 칠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테두리 검정 칠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그림도 지긋지긋한 그림 안녕. 지금 물칠 걸린 거 대체 안 이것도 물로 세척 좀 해주고 이것도 바니쉬도 통을 닫아주고 이 상태로 좀 마르면 여기 옆면도 양옆도 까맣게 칠해주고 바니쉬 바닥을 마무리하면 되고요. 전 여기 잡아도 돼. 안 물었어. 여기가 문제지. 치워주고 이렇게 말리게 놔두면 되고요.
이거 콩도 불 담고 붓이 또 있어. 두 개 더 있고 담고 닫고 사놓고 서랍에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그거 아까 그 바니쉬 통 어디서 또 이게 뭐라 그랬더라? 이것도 치우면 돼. 알겠다. 이것도 치우고 치웠죠? 대야도 버려서 치우버리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끝. 아이고 나중에 또 영상 마무리하면서 봐요. 여러분 더웠다. 더럽고 힘들어. 말랐고 반들반들해졌죠. 구석구석에 조금 덜 채워지고 하얗게 뜬 부분 검게 칠해주고 나머지 테두리 여기도 칠해줄게요. 여기 칠한 부분 말고 안 칠해진 부분하고 여기 사이사이 까만 거. 아 이거 묽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아니구나. 이거 더 칠해야 되겠다. 조금 짠 물 감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메워주려고요. 사실 채워져 있는 건데 바니쉬랑 물 때문에 아니면은 아래에 있던 누아물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반들반들해져서 그러니까 하얗게 뜬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치워줄게요. 뭔가 이미 바니쉬 발라서 반들반들한 데다가 위에 덧칠하니까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좀 이상한 느낌도 나고 그래. 어쨌든 흰색 부분은 군데군데 치워줬고요. 그림이 조금 양이 적어서 뭔가 허전한 느낌인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여기 초록색 부분 좀 치워줘서 여기까지 치웠고 나머지도 테두리 좀 칠해줄게요. 흰색 부분 치워주세요. 그래도 안 바른 것보다 바른 게 깔끔하죠? 근데 군데 칠해주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예쁘다. 나 많아서 그런지 잘 안 칠해졌거든요. 너무 연하게 칠해졌죠? 물감을 좀 더 많이 짜서 물기를 짜낸 다음 딱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조금 묻어. 수리만 칠할 건데 좀 많이 짰어요, 이번에. 생각보다 물감이 많이 들어가네. 이 정도인데. 많이 썼는데도 밑에가 연해요. 딴 데는 다 좀 세게, 진하게 칠해졌거든요. 얘만 좀 약해. 귀찮아서 바닥 다 버렸는데 닦으면 되고, 귀찮아갖고. 뭔가 이게 좀 마르고, 그리고 붓도 조금 닦고, 뭔가 굳고, 좀 괜찮아졌을 때 다시 발라서 한 두 번 정도 발라 더 떼줘야 될 것 같아. 저걸로 안 뗄 것 같거든요. 일단 저 상태로 좀 자고 피곤하다. 이제 좀 식히고 자야겠다. 나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거 물기가 좀 많아서 걱정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잘 칠해진 것 같아요. 좀 듬성듬성 아쉽긴 한데 그래도 깔끔히 잘 칠해진 것 같아서 여긴 그라디션이 돼버렸네. 마무리로 바니쉬 한번 바르고 말리면 될 것 같은데 좀 말랐긴 말랐거든요. 어느 부분은 번들번들 덧댄 부분 티가 나고 그래도 색감 자체는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 아, 반대구나. 나름 예쁘죠? 근데 뭔가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바니쉬를 괜히 마지막에 발랐나? 좀 더 채우고 바를 걸. 뭔가 허전해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좀 채우고 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 일단은 테두리만 오늘은 바니쉬 바르고 마무리할게요. 급하게 테두리에 발랐어요. 번들번들하죠? 밑에 보시면 사방팔방 위아래로 했고 한 번씩 발라주고 바니쉬가 좀 아깝기 시작했어. 이제 남은 거는 저도 테두리도 다 마르면 한번 물감 칠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붓 사용 후에는 꼭 물로 닦아주신 은행 2년 방금 진행한 스포일러에 그래도 어차피 이거 영상 올릴 때쯤에 올릴 거라 괜찮겠죠. 일단은 붓을 물에다가 넣고 세척해줍시다. 한번 세척해주고 나중에 또 칠해야지. 스포일러에서 흰색 물감 짜서 아크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톡톡톡 작게 작게 크게 해야 돼. 해줘서 좀 빈틈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 또 물감이 물 묻혀서 튀기하는 방식으로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허전해서 작든 크든 좀 찌를게요. 훨씬 낫죠? 그리고 이제 물로 이건 닦고 그 다음은 물로 튀기는 걸로 하죠.
여기다 쳐서 물 묻히고 튀겨볼게요. 뭔가 인위적으로 조금 안 된 부분은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좀 펴줄게요. 뭔지 알아볼 수 없어도 뭔가 인위적인 것보다 나은 것 같아. 이게 좀 더 인위적인 느낌이 안 되나? 용송이 같아. 포인트 느낌도 나긴 하네. 꽃 돌리고 날리고 하는 용송이 같은 느낌을 좀 추가해줬는데 확실히 그림이 좀 덜 비어 보이죠? 흰색 물감을 많이 썼는데 물감이 남아서 아까워요. 이런 거 저금통에 또 바르면 돼. 가방에 넣어놔가지고 최대한 물감을 아낄 수 있도록 다 펴서 한 번 더 뿌려주고. 패션에서 파란 물감 지울 때쯤은 좀만 더 쓸게요. 어차피 지워져서 여기 군데군데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금만 추죠. 펴발펴발 하면 흰색이나 섞여서 조금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군데군데만 좀 칠해주자면 허전하기도 하고 색감이 하나밖에 없어도 허전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 뭔가 겨울 느낌으로 전보다 훨씬 낫게끔 펴발펴발 해줍시다. 흰색이랑 섞여서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좀 줬죠? 흰색이랑 좀 섞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군데군데 모르르듯이 좀 이쁘게 칠해주면 바람 같은 느낌 나고 괜찮지 않을까? 너무 검은색만 있어도 좀 그러니까 우주 은하계 느낌으로 파란색도 군데군데만 칠해줄게요. 지난번에 실패 요인이 너무 많이 발라서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스며든 느낌이 덜 든다 이러나? 자연스러운 느낌이 덜 들어서 망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좀 자연스럽게 군데군데만 칠해주자. 너무 많이 칠해도 안 예쁠 것 같아요. 밑에도 좀 칠해주고 초록색 좀 묻어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 상태로 말리고 바니쉬 바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물감이 아까우니까 칠해주지 않은 밑에 부분도 좀 칠해줄게요. 독특하고 예쁜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좀 만족스러워요. 깃털 느낌도 나가지고 좀 만족스럽고 이 상태로 이제 여기 좀 덜 펴발라줬어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괜찮겠지? 오로라 느낌처럼 여기만 좀 집중된 느낌이긴 하다. 파랑이 여기는 좀 덜 뿌렸어. 여기도 좀 펴줄게요. 좀 자연스러우니까 여기도 조금만 펴줄게요. 밑에는 점점점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로라 느낌처럼 해주고 물감 바뀌었어. 됐다. 이렇게 군데군데 해주면 완성. 이제 이렇게 이 상태로 말려서 아유 여기 흰색 제대로 잘 있는데 해줬어. 이 상태로 좀 말려서 바니쉬 바르고 마무리해서 그림이 완성되면 좀 보여드릴게요. 남은 물감 닦아서 조금씩 펴바르지.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밑에도 좀 칠해주세요. 점점점. 저는 만족스럽게 완료가 됐고요. 풀처럼 약간 점점점 이렇게 약간 풀처럼 이렇게 해주게 됐어. 이제 마무리하고 말리고 갈고 쉬면 됩니다. 되게 이쁘게 잘 된 것 같아 생각보다. 초록색은 조금 섞였어요. 보면은 밑에 있거든요. 조금이긴 한데 더 섞으면 이상할까봐 일단 이렇게 해주고 할지 안 할지 정하는 걸로. 만약에 하면은 한 번 더 하고 이 상태로 마무리도 될 것 같아. 괜찮게 이쁘게 잘 나와서 일단 이런 상태에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기그린 그린기 면칠해보는 거야. 그치? 말리는데 시간 다 가죠. 일단 간단한 그림인데 그치? 초등학생 수준 그림이든 저는 바니쉬가 뿅 가을 냄새. 그 와중에 귀여운 어떻게 귀여운 빰. 드디어 완성된 그림. 이렇게 보는 거 맞아요. 거꾸로 된 게 뭔가 더 예뻐 보이긴 하는데 거꾸로 뜨면 이렇게 되거든요. 위에서 깃털이 떨어지는 모양 같은 느낌. 밑으로 보면은 이미 내려와 있는 깃털이 내려오는 느낌. 위에가 조금 허전해서 깃털을 좀 더 채워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쁘게 완성은 돼갖고 색감도 좋고 반들반들 반질반질해서 예쁜데 뭔가 조금 아쉬워요. 이거 먼지 털어내고 그림을 좀 더 그릴까요?
윗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예쁜데 조금만 채워서 한번 볼게요. 그럼 어차피 흰색도 많이 안 남았거든요. 이게 좀 굳어가지고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니쉬 발라서 코팅이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이쁜에 묻어나오거나 그랬을 거예요. 긁혀지거나. 바니쉬의 힘 대단하죠. 멀리서 보면 지금 되게 이쁜데 뭔가 허전해서 역시 그림을 좀 더 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쉬는 김에 그림 좀 더 그려봅시다. 이게 아예 좀 망가지고 퍼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되게 깃털처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망가진 것도. 그래서 굳이 막 모양을 내려고 다시 붓을 원래대로 잡아주고 이러지는 않을게요. 이대로 써서 아크릴 물감으로 쭉쭉 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진해졌죠? 방향을 잡아서 아래로 이렇게 깃털처럼 조금 자연스럽게 내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왼쪽이 좀 더 이렇게 퍼지고 오른쪽 퍼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좀더큰 깃털이 완성됐죠? 여기도 치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서 지그재그 약간 산타 트리 같은 느낌으로 지그재그 하다가 이쪽은 한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는 느낌이니까 손다리 조금만 해서 그려줄게요. 손다리만 조금. 근데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표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 조회수밖에 있던데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어. 이 깃털만 채워주면 조금 아쉽잖아요. 점점점점 여기를 좀 많이 해주고. 또 뭐가 있을까? 깃털 말고. 여기만 너무 더 퍼져 있으니까 흰색을 조금 칠해줄게요. 작은 깃털로 그리면 되겠죠,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깃털 말고 눈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 더 찍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검은 부분이 너무 없어도 좀 허전하니까 검은 부분도 좀 남겨놓고 여기가 좀 흰색이 많아. 점점점점 그렇게 비우네요. 몸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 아무래도 여기 위에는 좀 신경 쓴 깃털이라 예쁜데 아래 깃털은 신경을 안 써서 별로 안 예쁜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내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깃털이 3개밖에 추가가 안 돼서 허전해가지고 여기도 좀 점을 찍어주자. 눈처럼 이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수정 전보다 수정 후가 그래도 좀 나은 게 좋아. 이쁘죠? 눈 말고 또 하얀 색이 뭔가 없을까? 더 지그재그로 막 칠하기에는 이게 애매해서 아쉬워가지고. 깃털도 너무 많이 추가해서 그렇거든요. 여기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면 여기 망가진 부분을 채워주면 될것 같아. 일단 여기가 조금 깃털이 덜 완성돼갖고. 바니쉬 묻고 아크릴 물감에 유화물감 섞여서 붙여지면서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좀 많이 굳어서 연해져갖고 좀 연하게 놔두면 될것 같아요. 좀만 칠해주죠. 됐어.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일단 점으로 치울 수밖에 없네. 허전해가지고. 허전하면 나중에 여기도 색깔을 좀 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깃털 쪼가리 날리고 남은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좀덜 채워진 부분이 나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깃털 부분이 날린 것이. 이래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난 천재야라는 그런 자만심 넘치는 발언을 하지 않을게요. 됐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날린 걸로 하자. 새털이 엄청 날린 기분 듯한 느낌이 드네. 약간 좀 평온하고 까만색 느낌 했으면. 이게 너무 점만 있어도 좀 그러니까 톡톡톡톡 해서 흰색 부분을 조금 늘려주기도 할게요. 왜냐면 너무 점점점만 있어도 아니 그 너무 털 날린 느낌만 있어도 좀 그럴 것 같아서 몽환적인 느낌을 주려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펼쳐주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조금 굳으면 굳히면 바니쉬 한번 발라주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채워진 느낌이 들죠? 검은색은 좀 덜해도 검은 바탕에 포인트인 게좀 아쉽긴 해도 예쁜 것 같아서 나는 만족스럽고 말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칠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만족스럽다.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여기만 깃털이 너무 몰려있기도 하다 사실. 여기 살짝만 찍어줄까? 연하게? 이 한쪽만 너무 깃털이 몰려있어서 연한 깃털같이 여기 부족한 부분도 조금 채워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못 알아볼 정도로 연하게 깃털이 너무 많아서 좀 별로거든요. 골고루 칠하고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깃털 너무 많아서 여기다 한 건 좀 미스였을래나? 그러면은 음질을 자 그냥 분위기 낸 것처럼 음질로 자. 어쩔 수 없다. 깃털 느낌이 안 나게 하려면. 근데 여긴 또 진한 검정이니까 진한 검정을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연기 같은 느낌. 자욱한 연기 느낌이라 좀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게 좀 실수한 것 같아서 손으로 문질러서 지웁시다. 까맣게 좀 남겨주자. 손으로 문질러 어차피 문질러지거든요. 지워져요 조금씩. 물감이기 때문에 까만 부분 좀 남겨줘서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지우고 나머지는 이제 바니쉬 발라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서 조금만 지워줄게요. 됐다. 아까보다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나죠. 여기 사이사이 좀 문질러질 부분은 문질러주고 그림을 지워가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런 느낌. 손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지워줍시다. 너무 많이 지우고 좀 티나게 지우면 안 되니까 옆으로 문지르듯이 지워줄게요. 됐다. 훨씬 이쁘죠? 완성. 밑에도 너무 흰색이 너무 많아. 좀만 지우자. 조금만 문질러서 한번 닦아주는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지워줄게요. 이럴 건 왜 발랐나 싶은데 그래도 느낌이 있어요. 발랐는 게 티가 나서. 됐다. 옆에도 조금씩 지워줍니다. 물로 쓱쓱쓱 해서. 안 지워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굳은 부분으로. 머리카락도 묻어있네. 에이씨, 머리카락 싫어. 그림의 최악의 적이야. 머리카락 묻어있는 거. 이제 잘 안 떼져서 포기해야 되나? 티 안 나면 괜찮아. 진짜 완성. 마무리. 물감이 나 금방 말랐는데 어차피 바니쉬 뿌려주고 발라줄 거면 전에 만들다만 진짜로 기다리려고 지점도 색깔 칠하고 발라주고 작업하고 나서 말리면 그 마른 순간에 바니쉬 같이 발라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크림이 오빠 사와서 하나 묻어먹습니다. 그리고 마우스패드 시킨 게 왔어요. 장패드랑 스티커도 와서 따로 이제 소개하는 그 영상도 찍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먹고 뭐 작업하고 실하고 나서 생각하고 영상 찍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쵸? 되겠죠? 되겠다가 아니라 맛있게 먹자. 마무리 바니쉬 이제 세 번째 발라서 위에 덧칠하고 이런 걸 아마 색깔이 엄청 진하게 나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반짝반짝한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덮으면 덮을수록 좀 더 진하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제가 하얗게 좀 문질해갖고서 문댄 것들도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색깔이 좀 있어도 진해도 분명 안 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뭔가 반질반질해서 그림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마음 같아서 반짝이를 막 뿌려주고 싶고 이랬지만 그런 평범한 그림이 아니니까 코팅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표발표발해서 하나씩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 상태로 마르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림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되게 이쁘지 않나요? 빛이 보이지 않는 곳, 반사되지 않는 곳에서 보여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보면 예쁘겠죠? 또다. 그림 드디어 완성입니다. 말랐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전시해두면 컴퓨터를 하면서 볼 수도 있고 네, 반들반들 잘 안 보이시는데 예쁘지 않나요? 전 나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하트 뿅뿅. 좋네요.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